달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4일 전에 제가 울쎄라를 받고 왔는데 울쎄라를 받아서 여기가 엄청 땡땡 부은 거예요. 그리고 또 턱필러를 녹였는데 턱필러 녹였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게 부어있고 턱필러도 녹이니까 여기가 더 동그래 보여가지고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결혼식이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매일매일 마스크팩을 한 종류씩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제품을 테스트하던 것들은 못하고 피부과도 아예 다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검증된 제품들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팩이 콜라겐 마스크팩인데 진짜 좋아요. 아비브 콜라겐 겔 마스크 부활초 젤리. 제가 오늘 샵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그런 메이크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초 단계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이 부활초 크림 진짜 잘 썼던 거 아시죠? 오, 부활초 크림이 이제 마스크팩으로도 출시가 됐어요. 저는 이맘때쯤 되면 이 부활초 크림을 진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슬슬 부활초 크림을 써봐야겠다 하고 찾고 있는데 올리브영 기획세트로 이 부활초 겔 마스크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써보게 됐는데 진짜 이게 너무 순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영양 공급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피부 진정시키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게 마스크팩이 진짜 신기한 게 위아래 따로따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안쪽은 이런 오돌토돌한 좀 이런 엠보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엠보면이 피부에 닿게끔 이렇게 촥 붙여주면 되는데 보통 이런 겔 타입의 마스크팩을 제가 좋아하는 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엠보면 때문에 뭔가 피부까지 더 깊숙하게 영양감이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잘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붙이고 계속 가만히 있는데 진짜 안 떨어져요. 이 겔이 마르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TV 보거나 할 때 막 붙여주기 너무 좋고 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때 이거 쓰면 진짜 안 마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랑 크림까지만 써도 수분 공급이 한겨울에도 진짜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떼어내줄게요, 이제. 슬슬. 내 하관 공개. 엄청 부었죠, 여러분. 근데 너무 촉촉해. 이게 빨리 빠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얼굴에서도 제가 샵처럼 메이크업 되는 치트키템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얼굴이어도 괜찮아요. 일단 크림을 바르기 전에 이 피부에 있는 이 수분들을 다 흡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메디큐브 제품. 이걸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 피부 속까지 이 수분들을 다 전달을 끝까지. 이게 꼭 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슥슥슥 흡수시켜줘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샵에서 받은 듯한 완벽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흡수를 최대한 빨리 시켜주고 크림까지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아비브 부활초 크림 아마 저 때문에 영업당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부활초 크림이 막 유명해지기 전부터 약간 제가 발굴한 느낌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도 제가 썼던 제품인데 1년 훨씬 전부터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크림이에요. 사실 이 패키지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예쁜 핸드크림 같잖아요. 피부에 바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이거를 썼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꾸준히 써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업을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게 부활초라는 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어가지고 진짜 사막 같은 그런 극악한 환경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돌 말린 채로 수분을 잃은 채 지내다가 이제 수분이랑 만나면 다시 약간 푸릇푸릇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진짜 뛰어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에요. 이게 부활초라는 이름부터 다들 느껴지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사막 같은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다. 뭐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발랐을 때도 이름이랑 맞게 내 피부에 수분을 오래오래 머금게 해주는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형 자체는 약간 이런 버터리한 질감이에요. 딱 보면 보이시죠? 제가 평소에 바르는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엄청나게 버터리한 질감의 크림인데
이게 되게 고점도인데도 발림성이랑 마무리감이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가볍다 보니까 좀 겨울 같은 그런 건조할 때 이 부활 초크림 하나만 바르기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보습에 뛰어난 성분들이 진짜 엄청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속건조 없이 피부를 진짜 꽉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이 하나만 발랐는데 피부에 이렇게 녹아드는 이 느낌. 오늘 같은 이런 샵에서 받은 것 같은 메이크업을 할 때 꼭 써줘야 되는 필수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쓰고 있었던 이 부활초 젤리팩 있죠? 아까 다 쓰고 나서 내팽개쳐 놨는데도 수분이 아직 안 말랐거든요. 진짜 이거는 기대보다 더 좋아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써보면 다 만족할 만한 마스크팩이고 저같이 좀 이런 한창 피부 예민할 때 막 진짜 쓰기 너무 좋은 그리고 이탈리아 비건 인증을 받기가 엄청 까다롭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 비건까지 인증받은 건 진짜 말다한 거 아닌가요? 진짜? 에센스를 얇게 얇게 굳혀서 만든 하이드로겔 시트여가지고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탑 메이크업을 할 때는 단계별로 착착착 수분을 공급해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비브 부활초크림 뉴트리션 튜브 1+1 기획세트 요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부활초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거 필수로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은 부활초 크림 총 2개랑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기에다가 10월 7일 특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35,000원에서 22,050원 37%나 할인이 되는데 진짜 너무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한 개의 가격으로 거의 두 개를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월 한 달간 30%나 할인이 돼서 24,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처음 사용했던 이 아비브 콜라겐 겔 마스크 부활초 젤리는 10월 한 달간 5,000원에서 50%나 할인을 해서 2,5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고민하시지 말고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씩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해줬으면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줄 겁니다. 이렇게 스펀지로 눈가에 유분기를 다 닦아내줄게요. 이 근처에. 파운데이션은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자, 제가 피부에서 샵에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낼 때 요 세 개를 꼭 쓰거든요. 일단 이 스펀지는 이렇게 약간 아까 제 유분을 닦아낸 것처럼 이렇게 쓰는 용도로도 너무 중요하고 이 스파츌라가 진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얇고 예쁜 피부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한 겹 한 겹 이게 잡티를 막 가린다기보다는 내 피부 톤을 좀 균일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크림 부분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피부 시술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초를 재생크림 느낌처럼 써주고 있어요. 왜냐면 좀 순하고 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크림을 발라서 좀 진정을 시켜줘야 돼서가지고 재생크림 대신에 부활초 크림을 바르고 있었는데 피부가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진짜 깔끔하게 할 거야. 깔끔하게. 헤어라인 부분은 쓸어주듯이 눈썹이랑 눈가도 남은 양으로 쓸어주듯이 하는 게 피부 표현이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샵에서 받은 메이크업 할 때는 정말 촘촘히 쌓아주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결이 예뻐 보인다 싶을 정도에서만.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써줄 건데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파우더를 쓸 때 이런 약간 입자가 되게 고운 이런 투명 파우더를 쓰거든요. 진짜 약간 샵에서 받은 듯한 메이크업은 광도 광이지만 뽀송뽀송해야 하는 부분이 진짜 항상 뽀송뽀송해. 뭉치는 파우더 말고 진짜 컬러 없는 투명 파우더를 피부에 얹어주면 지속력도 진짜 높아지고 필요 없는 광을 좀 죽여줘서 깔끔해 보이거든요, 메이크업이. 그리고 오늘은 섀도우를 약간 뮤트톤 위주로 쓸 거여서 릴리바이레드의 무드 키보드 3호 당신의 최애 애쉬 올림 요거를 쓸 거거든요. 요게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눈썹부터 아이라인, 음영 다 돼가지고 요걸 쓸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코 윤곽을 잡아줄 건데 헤라의 페이스 컨튜어링 2호 하이라이터 이걸로 음영을 먼저 잡아줄게요. 근데 음영도 약간 과하지 않게 깔끔하면서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뾰족한 총알 브러쉬로 코끝에를 좀 얄쌍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음영이 조금 더 잘 잡혀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하이라이터를
끝에다가. 일단 여기에 드라이 로즈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깔아줄게요. 이 섀도우 자체를 많이 깔지 않고 그냥 한두 겹 정도? 음영 정도만? 이렇게 음영을 깔아줬으면 여기에 요 소아범 밀크 이걸로 전체적으로 스머징 해주고 그리고 그 옆에 요 텐더 브라운 이걸로 음영을 줄게요. 초스피드로 끝내는 샷메이크. 그리고 아까 썼던 드라이 로즈 컬러를 이런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밑부분에도 여기에 프렌치 마블 이거는 되게 쉬머한 펄이거든요. 그래서 이 펄로 눈두덩이에 약간 글리터가 아니라 좀 바세린 광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딥 카키 음영을 채워주면서 꼬리를 빼줄 건데요. 꼬리는 정말 딱 눈 떴을 때 내 눈에 예쁘게 내려오는 정도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을 힘을 빼고 그려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브라운을 써줄 건데 얘가 엄청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진하지 않고 되게 애쉬 핏으로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붓펜이 조금 진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드려요. 이걸로 내가 그려놨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줬으면 이제 언더도 해줘야 되잖아요. 언더는 여기 스모키 애쉬 눈 뒷부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눈매가 아주 또렷해졌잖아요? 그러면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건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 스모키 애쉬 컬러를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빈 부분을 먼저 채워줄게요. 빈 부분을 섀도우로 먼저 채워주고 이 섀도우로 채우는 과정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게 그냥 라이너로만 채우면 저같이 속눈썹이 조금 빈약하신 분들은 엄청 비어 보여요. 그래서 꼭 이 단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이런 얇은 브로우로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힘을 빼고 이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에 있는 이 컨실러 부분을 이용해서 눈 밑에 얼룩진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이것만 해줘도 진짜 확 전문가 느낌이 나더라고요. 해주고 릴리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15호 더스티 시더 요게 완전 로즈빛 라이너예요. 그래서 이 눈 밑에 있잖아요. 요 부분을 좀 칠해줘서 채워주면 되게 눈이 트여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칠해주면 확 트여 보여요. 트윙클 팝 글리터링 아이스틱 14호 선셋 밋 얘는 되게 고급진 느낌의 그런 글리터 컬러인데 이걸로 애교살을 엄청 깔끔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사랑하는 글리터예요. 속눈썹은 이거 붙여줄 거거든요. 블링 엣지. 요 중간에 있는 약간 통짜를 쪼개놓은 듯한 세 가닥씩 붙어있는 속눈썹인데 요거를 전부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주고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로 한번 빗어줄 거거든요. 이 속눈썹 점막 사이사이에 이 풀들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빈 공간들을 라이너로 이렇게 메꿔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라이트 웜 아주 연하게 볼 중앙 부분을 밝혀줘. 이렇게 해주고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펜슬 드라이 로즈 얘로 입술 외곽 부분을 먼저 칠해줄게요. 해주고 릴리바이레드 무드 라이어 벨벳 틴트 13호 아련한 옛사랑인 척
얘를 입술에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끝.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저는 이제 머리를 얼른 펴주고 스타일링을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이렇게 있으면 붓기가 티가 많이 안 나지 않나요? 그래서 얼굴을 최대한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려주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안녕! You start the fire.